나 이번에 방송할 거는 그 아두이노와 OLED를 동작하는 한번 그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OLED를 한 번도 안 다뤘더라고요. 이게 이제 OLED인데 LCD 예전에는 CRT 모니터를 썼죠. CRT 모니터를 썼고 그 다음 세대에 나온 게 이제 LCD 모니터. LCD 모니터의 뭐 단점이라고 하면 기존에는 원래는 이제 CRT 모니터가 그 화면에 뿌려주는 주파수도 높았고 어떤 색감이라던가 뭐 여러 면에서 굉장히 CRT 모니터가 뛰어났는데 지금은 이제 LCD 모니터가 거의 CRT 모니터를 따라잡았고 LCD 모니터가 다른 강점들이 있죠. 저전력 이라는 점과 CRT 모니터는 뒤에가 되게 뚱뚱한데 LCD 모니터는 얇아서 공간을 되게 적게 차지하죠. 뭐 그런 이제 여러 면들에 때문에 지금 LCD 모니터로 사실상 CRT는 이제 안 쓰죠. CRT는 안 쓰고 CRT 모니터 같은 경우 이제 소니가 원래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사실상 삼성도 이제 모니터를 TV나 모니터를 만들었지만 LCD로 이제 시대가 변환되면서 삼성은 이제 발빠르게 대응을 했고 그에 비해서 이제 소니는 CRT 모니터를 고집하면서 사실상 시장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뭐 이제는 이제 뭐 사실상 소니가 디스플레이 쪽을 다 접었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죠. 아,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중간에 이제 PDP라는 게 잠깐 있었는데, 플라즈마 TV라고. 근데 걔는 이제 전류를 굉장히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에 열도 많이 발생하고 두께도 LCD보다 얇아질 수 없는 뭐 그런 기술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지금 이제 한창 아몰레이드 뭐 이런 얘기도 많고 OLED 이런 얘기도 많은데 그중에 그게 바로 OLED라는 기술입니다. 차세대 LCD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세대 LCD로 보면 될것 같고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LCD보다도 장점이 많습니다. 어떤 잔상도 LCD보다 뛰어나게 안 나올 수 있고 또 반응 속도죠. 반응 속도도 기술적으로 LCD는 한계가 있는데 OLED는 LCD보다 몇만 배, 몇천만 배인가? 뭐 하여튼 훨씬 빠르게 동작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뛰어나고 OLED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는데요. 코딱지만 하네요. 코딱지만 한데 가격은 되게 싸게 구입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붙여놔야지. 일단은 뭐요 OLED를 아두이노로 오늘을 한번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건 별거 없어요. 오늘도 뭐한 15분 안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OLED를 제가 구입한 건 이거 이제 차량에다가 온습도 센서랑 해서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차에다가 온습도 센서 지금 태양광 설치해 놨거든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태양광 잘 쬐는 직접적으로 쬐는 그 바깥에다 놔두면 뭐한 시간만 쬐면 한 100ml는 안 되고 한 60에서 70mAh 정도 충전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이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생각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OLED를 다루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OLED랑 온습도 센서랑 해서 소형화시킨 그런 한번 온습도 모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OLED를 동작시켜 보도록 하죠. 뭐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LED에 대한 간단한 배경 설명을 좀 해드렸고, 요게 이제 그 지금 이제 차세대 말이 차세대지 지금 나오는 휴대폰에 좀 많이 적용됐죠. 아, 뭐 삼성 아몰레이드랑 LG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IPS 기술들이 있는데 여러 이제 기술들이 있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LG ISP, IPS죠, IPS. 찾아봐야겠다. IPS네요, IPS. 개인적으로는 LG IPS 그 기술이 좀더 뛰어난 것 같아요. 색감이라던가 어떤 여러 면에서 좀더 뛰어난 것 같고. 그냥 그렇다고요. 일단은 뭐, 요 OLED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I2C 센서랑 동일한 제어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라운드, VDD, 그 다음에 SCK, SDA 이런 식으로 전원 연결을 하게 됩니다. I2C 센서들은 기존에 제가 했던 것처럼 주소값이 있죠. 두 개의 SDA라는 데이터 라인과 SCK라는 클럭 라인 두 개의 라인으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데, 그두 개의 라인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주소값이 있는데, 주소값은 인터넷으로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 연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개 핀이죠. 이렇게 꽂아주고, 그다음에 일단 VDD가 있는데 전원이 몇 볼트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미지로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죠, 이거. 이거. 인치도 딱 맞는 것 같네요. 아, VCC는 5V를 연결하면 되네요. 5V 연결하면 되고, SCL은 AO, SDA는 A4. 이렇게 해서 I2C 연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만 보이면 되나? 일단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라운드, 맨 끝에 흰색 선이죠. 흰색 선은 그라운드. 연결하고, 그다음에 VDD, 회색 선은 5V. 연결하고, 이런 이제 센서라던가 이런 소자들은 전원 잘못 연결하면 한 방에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전원 연결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일단 잘 연결했고, 그 다음에 SCK. SCK는 AO. SCK는 AO. 아두이노에 I2C 핀이 있는데 A4, A5번. 이렇게 두 개거든요. A5번이 SCK, A4번이 SDA, 데이터 라인이 A4, 클럭 라인이 A5.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했고, 고정이 안 되네요. 됐다. 이렇게 됐고, 연결은 됐네요. 데이터 라인이 A4, 그 다음에 클럭 라인 SCK가 AO. 일단 연결은 잘 됐죠. 연결은 잘 됐고, 어떻게 구동하는지 보죠. 언제나처럼 라이브러리를 가져다 쓰면 됩니다. 유니버셜 그래픽 라이브러리라고 있네요. 일단은 여기 있긴 하지만 일단 아두이노로 먼저 실행해서 아두이노를 먼저 실행 그 아두이노의 아이디를 먼저 실행해서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운호는 돼 있고 연결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됐죠? 이게 좀 고정돼 있으면 좋은데 별 수 없죠. 이렇게 하면 되나? 그냥 뭐 이렇게 놔두죠. 일단은 연결을 했고 포트는 21번 연결됐죠. 지금 아두이노, 우노, 그 다음에 포트 21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언제나처럼 아두이노 자체 내에서 지원해주는 라이브러리인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맞네요. 지금 종류가 꽤 있는데 이건가? 오호, 이게 지금 SSD1331, SSD1325, 1306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지금 칩셋, 그래픽 칩셋에 따라서 지금 다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픽 칩셋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GM009605 이건가? 칩셋 확인을 어떻게 하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칩셋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를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여기 있네요. SSD1306이네요. 드라이버 이름이 SSD1306. SSD1306. 드라이버가 다 따로 있네요.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동작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네요. SSD1306. 저것도 중국에서 산 거라 이게 제대로 동작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은 SSD1306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이왕이면은 좀 유명한 회사 아다프루트 거를 좀 설치를 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걸 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단 설치를 했죠. 그 다음에 예제로 쭉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지금 I2C 제어니까 128, 32, 6선지 32 두 개가 있네. 32가 맞겠죠? 한번 확인을 해보죠. 6선에? 잠시만요. 제가 뭘 샀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뭐 샀는지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고 이게 맞는지 일단 칩셋, 드라이버 칩셋이 뭔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해상도 128 곱하기 64 가 맞네요. I2C 128 곱하기 64가 맞고 칩셋은 뭐 따로 나오진 않았지만 일단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128 곱하기 64로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저도 처음 다루는 거라서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뭐 주석 달린 거를 좀 읽어보면 블라블라블라 아다프루트에서 만들었고 64 128 곱하기 64 사이즈 I2C 커뮤니케이트
3핀 require. 어? 리셋은 없었는데. 뭐 어쨌든 리셋은 내부 회로로 돼 있나? 어쨌든 이거는 뭐 블라블라블라. 일단 주석 삭제. 요게 핵심인가 보네요. 여기 핵심인 것 같고, 리셋을 지금 OABD 리셋을 4번 핀에 연결을 하라는데 리셋이 없어요. 핀이 4개밖에 없거든요. 그라운드, VDD, SCK, SDA. 리셋이라는 게 원래 있어야 되나? 일단 한번 리셋 없이 가봅니다. 아! SPI? SPI 때문에 리셋이 있는 건가? 난 I2C를 불러왔는데, I2C 맞는데 제목만 보면.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번 동작을 시켜보겠습니다. 전화가 왔네. 잠시만요. 아, 전화가 잠깐 왔는데, 이러저런 얘기죠. 뭐, 어쨌든, 다시 연결해서 하면, 폰트는 16x16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픽 LCD 폰트인 것 같은데, 지금, 시리얼은 일단 9600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 빅인, 주소값이 0x3d로 되어 있네요. 지금 이게 주소값이 틀리면은 아마 제대로 안 나올 수 있어요. 제대로 안 나올 수 있고, 뭐 다른 거는 문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디스플레이 종류만 뭐 이것저것 지금 하는 것 같은데, 뭐 거두절미하고 다 필요 없어. 업로드! 5V 연결한 게 제대로 연결한 건지 모르겠네요. 어? 이게 뭔 소리야? 아, 이래서 주석을 잘 읽어야 돼요. 다시 이걸 끄고 예제를 다시 불러올게요. 아, 이거 15분 만에 끝날 줄 알았는데 15분 만에 끝나질 않네. 일단 라이브러리를 I2C 버전으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이거구나. 여기서 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얘기 없는데, 지금 다른 얘기 없는데 지금 뭔가 에러가 났거든요. 뭐야 이거. 아, 64가 아니면 난 64인데? 왜? 난 64 썼는데. 이거 어딨어? 난 64니까 이걸 삭제. 지금
지금 헤더 파일을 수정을 하는데 지금 이 헤더 파일을 수정을 하는 것 같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봐봐야지. 혹시 모르니까 라이브러리 가서 헤더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헤더 파일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0x3c 또는 0x3d네요. 0x3c 또는 3d고 18 곱하기 64는 0x3d가 맞나봐요. SA0번이 그라운드가 되어있으면 0x3c란 얘긴데 SA0번이 없잖아. 일단은 업로드 완료. 근데 동작을 안 하네. 뭐지? 일단은 업로드 완료했는데 동작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3C로 바꿔서 아니잖아. 아 이거 보니까는 아까 그 바꾸라는 게 이거구나. 어? 어 뭐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아, 어 잘 되네. 일단은 OLED는 동작이 잘 되네요. 흰색만 나오네. 생각보다 도트가 보이네요. 막 이쁘고 그러진 않네요. 생각보다 이쁘고 그렇진 않고 헬로 월드가 방금 찍혔는데 퀄리티는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왠지 모르게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고 아 이거 참 꿀이네요.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를 전원을 일단 빼고 이거를 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할까. 이걸 빼고 4개짜리로 연결을 1, 2, 3, 4 이렇게 4개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라운드가 보라색 그 다음에 VDD가 파란색 5V 연결하고 그 다음에 클럭이 초록색 5번 그 다음에 데이터가 4번 그 다음 다시 전원 연결 이렇게. 일단은 뭐 동작은 잘 되네요. 동작은 잘 되고 아까는 이거를 바꾸라고 한 것 같은데 안 바꿔도 잘 되네요. 안 바꿔도 잘 되고 그리고 3C가 아니라 3D가 아 여기 3 여기 3C가 맞나? 어쨌든 강제로 3D로 입력해 줬으니까 이건 상관없나 봐요. 3C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거 이제 다시 이 부분 살려놓고. 업로드
이거 3 뒤로 다시 볼게. 돌리기 하면서 다시 3 뒤로 된다. 동작이 안 되네. 리셋 한번 눌렀다가. 안 돼, 안 돼. 3C인가 보다. 디폴트가 3D라는데 얘는 3C로 동작하네요. 아, 잘 되네요. 잘 되네요. 일단은 동작은 잘 되고요. 동작은 잘 되고, 아까 헬로 월드가 있던데, 아하, 이런 식으로 쓰네요. 텍스트 디스플레이. 제가 여기서 뭐 이것저것 복사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필요한 부분만. 일단은 제가 필요한 건 텍스트 디스플레이니까, 텍스트 디스플레이만 한번 필요한 부분만 잘라내 보겠습니다. 클리어 디스플레이도 있네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셋업,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미지 버퍼 디스플레이 하드웨어 시스피커 프로토 스크린 인터널리, 그 다음에 클리어 디스플레이 이후부터 이제 되겠죠. 텍스트 사이즈 1, 화이트 1은 너무 작은 것 같으니까 2로 할게요. 그 다음에 화이트, 화이트 말고 블루도 되나? 그건 좀 이따 테스트 해보죠. 커서는 0,0 0,0인데 가운데다 출력해 볼게요. 이게 계산기로 뚫기면 맨 앞이 0,0이면 이게 세로로는 64니까 32 정도. 얘가 X축, 얘가 Y축이겠죠. Y축이면 32, 마이너스 30이라고 써요. 일단은 32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가운데로 표시가 되겠죠. 헬로 월드가 헬로 메두인으로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블랙 화이트 3.14는 여기 왜 적어줬지? 하여튼 뭐 이거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0,0으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그 다음에 비트맵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비트맵 필요 없고 인버트 디스플레이라고 했네. 필요 없고 비트맵을 디스플레이가 할 수 있나봐요. 아, 여기 이렇게 바이너리로 만들어 놓은 비트맵인가 보네요. 뭐 어차피 저는 이걸 안 쓰니까 비트맵은 필요가 없죠. 뭐 이미지 같은 거 띄우려고 저렇게 쓰는 것 같아요. 테스트 드로우. 기타 함수들은 상황에 따라서 불러서 쓰면 될 것 같네요. 가능하면은 있는 거 쓰시는 게 좋아요. 있는 거 쓰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하나씩 테스트 해보면서 어떤 동작들인지 봐야 될 것 같네요.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텍스트 플레이 디스플레이니까 한번 이거를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줄에는 Hello Meduinos가 찍힐 것 같고 텍스트 사이즈는 2자리로 그 다음에 3.14 찍히고 뭐 찍히는지 모르겠네. 아! 이렇게 찍히는구나. 별거 없네요. 별거 없고 이게 텍스트를 2로 했더니 다음 줄로 넘어가네요. 텍스트를 1로 하고 1로 0,0에서 그 다음에 텍스트 컬러를 인버팅이라는 게 저거구나. 3.14 보면은 지금 인버팅이 돼 있잖아요. 이게 인버트 텍스트네요. 근데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그냥 텍스트 컬러 화이트라고 쓰면 되네요. 화이트는 이거 그대로 표시됐고
아, 헥사값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 필요 없고 디스플레이가 있어야지만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2초 뒤에 클리어 디스플레이. 클리어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데. 아, 버퍼만 클리어 하는 건가? 일단은 이거 한번 이거 32로 해서 가운데 줄에 들어가나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사이즈 1사이즈로 하나 맞춰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미지 뜨는 거는 원래 뜨나 보네요. 텍스트는 1로 하면은 잘 뜨네요. 그리고 32 예상한 대로 가운데 떴고요. 이제 컬러를 사이즈는 2로 바꾸고 가운데 그대로 놓고 컬러는 블루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3색이 주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화이트, 블루, 블루는 없나 보네. 옐로우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라이브러리에서 지원을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도 없네. 화이트 블랙만 되나봐요. 화이트 블랙만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헤드 파일을 제가 한번 더 다시 봐보겠습니다. 아 여기 블랙, 화이트, 인버스 이렇게밖에 없네요. 이렇게밖에 없네요. 블루 투 칼라나 쓰리 칼라는 어떻게 표현하나? 아 칩셋이 SSD1306이면은 칼라가 저렇게밖에 안 되나 봐요. 없나 봐요. 그래서 저렇게 됐나 보네. 그러면 뭐 이게 지금 투 칼라인데도 투 칼라로 못 쓸 수도 있다는 건데. 아, 이거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겠네요. 뭐, 어쨌든, 지금 필요 없는 게, 필요 없는 것들을 좀 싹 지워볼게요. 이것도 필요 없는 부분이고. 64, 이것도 지금 바꿔주면서 필요 없는 부분인데. 일단은 그대로 놔둘게요. 라이브러리를 수정을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실제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게 이것도 라이브러리 실제 제가 지금 여기서 쓰는 거는 하나도 없네요. 헤더 파일 그 함수 뭔가 만들어진 함수들이 많은데 지금 쓰고 있는 건 하나도 없죠. 다 삭제. 지금 텍스트 프린트 하는 거는 이게 땡이네요.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저 처음에 저게 뜨는 게 어떻게 하면 없어지려나? 이거 라이브러리를 쓰면은 처음에 저게 뜨나 봐요. 처음에 저 이미지가 뜨는 것 같은데 한번 저거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석 쓸모없는 거 다 지워볼게요. 헷갈리니까. 이렇게만 있고 이것도 다 필요 없는 거네. 이것도 필요 없고 아 이거 필요하네. 여기 들어가니까 OLED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일단은 그 앞에 이미지 하나 뜨는 게 있는데, 그걸 없애려면 헤더 라이브러리를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간단하게 주석 처리로 삭제할 수 있게 해놨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로고라고 돼 있지 않을까요? 로고라고 안돼 있네. 이거를 C 파일까지 뒤져가지고 찾으려면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금방 검색해서 버퍼 이게 그 로고 같은데 느낌 왔습니다 이거죠 이거 그럼 저 버퍼를 어디서 쓰냐 버퍼는 이곳저곳에서 쓰고 있네요. 메모리 버퍼인데 초기값으로 지금 이런 값들이 들어가 있냐? 들어가게 해놨나 보네요. 그러면 헤더 파일을 다시 열어서 프레임 버퍼가 지금 초기화가 지금 다 어떤 데이터 값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사실 건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건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보기 싫은 거는 지워야지. 0으로 다, 그냥 다 초기화해 볼게요. 64든 뭐든 그냥 라이브러리를 통으로 강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게 배열로 지금 버퍼를 잡은 거거든요. 버퍼를 배열로 잡은 건데 용량은 디스플레이 사이즈만큼 해서 나누기 8로 해서 지금 버퍼를 잡은 거거든요. 버퍼를 잡은 건데 이거를 전부 0으로 지금 초기화시킨 거거든요. 전부 그걸 다 0으로 초기화시켜서 일단 저장을 했습니다. 저장을 했고 파일을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처음에 로고가 안뜰것 같아요. 지금 초기로 돼 있던 버퍼를 다 굳이 거기서 할 필요가 없었네. 클리어 버퍼가 있네. 이거를 맨 앞에다가 먼저 써주면은 디스플레이 전에다가 써주면은 그게 안 뜨는 듯한데. 쓸데없는 짓을 했네. 일단은 뭐 예상대로 로고 안 뜨죠? 로고 안 뜨는데, 한번 보시면, 리셋을 눌러서, 일단 로고는 안 떠요. 로고는 안 뜨는데, 쓸데없는 짓을 했어요. 쓸데없는 짓을. 굳이 그거 할 필요 없이, 디스플레이 전에, 이거 클리어 버퍼를 먼저 했으면은 클리어 디스플레이 이거를 먼저 했으면은 문제 없었을 텐데 이런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러면은 제가 라이브러리를 다시 지우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라이브러리 지우고 다시 테스트하면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전체를 텍스트 복사를 해서 일단은 다시 라이브러리 지금 방금 삭제했거든요. 라이브러리 관리 들어가서 이게 SSD 1306이죠. 이거 말고 거꾸로 지금 설치를 다시 해서 설치가 됐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시 업로드하고 업로드 다시 해보겠습니다. 로고가 뜨는지 안 뜨는지 볼게요. 아, 라이브러리 아까 그거 수정해줘야죠. 라이브러리
문서에 아두이노에 라이브러리 가서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로 가시면 돼요. 여기로 가셔서 SSD 1306 들어가서 헤더 파일 오픈. 보시면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기억이 안 나네요. VI를 하도 오랜만에 썼더니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이렇게 활성화 시켜주시면 돼요. 128, 64 그리고 저장. 그냥 세이브합니다. 저장됐다. 그 다음에 끄고 업로드. 로고가 보일 거예요. 처음에 로고가 보일 텐데 왜냐면은 초기 값을 디스플레이 하도록 해놨거든요. 초기 값이 지금 저 그 아다프로프트 이렇게 인더스트리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저거를 표시를 안 하려면 그냥 바로 클리어 디스플레이 먼저 때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 이 디스플레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해볼게요. 버퍼를 삭제한 후에 디스플레이 하면 아무것도 안 비춰지겠죠? 그 다음에 바로 얘가 뜨겠죠. 짜잔! 사실상 이것도 이제 필요 없고. 사이즈는 3으로 하고, 0,0부터 시작하는 걸로. 아, 0,0으로 헬로우를 찍고 어차피 다음 줄로 넘어가니까 사이즈 좀 크게 해서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잘 되려나. 첫 번째 줄에는 저거 찍고 두 번째 줄에는 저거 찍고 두 번째 줄이 사이즈가 너무 컸나 보네요. 사이즈가 너무 컸던 것 같고 사이즈를 3이 아니라 2로 다시 바꿔서 2로 다시 바꿔서 업로드를 해볼게요. 사이즈가 2가 폰트 사이즈 2, 텍스트 사이즈 2가 16 곱하기 16이면 32잖아. 그럼 두 번째 줄은 32란 얘기인가? 폰트가 16, 16이었죠. 아까 라이브를 봤을 때 16, 16이었으니까 이게 사이즈가 두 개면은 32, 32이겠죠. 그러면은 두 번째 줄은 32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테스트 한번 해보죠. 이거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여기가 30이어야지. 자,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짜잔. 잘 되네요. 잘 되고, 일단 텍스트 찍는 것만 먼저 해봤어요. 뭐, 그 외에도 어떤 기존의 도트 매트릭스라던가 그래픽 LCD에 사용하던 그런 방식으로 OLED에 찍어주면 얘도 똑같이 동작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로로 128, 세로로 64.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동작시키면은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쁘기는 한데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에요. 기대했던 것 이상은 아니고 일단 제어가 I2C이기 때문에 간단하다는 거 그거 하나는 좀 장점이 될 것 같고요. 일단 폰트가 이쁘지가 않네요. 폰트가 이쁘지가 않은데
뭐 이쁜 포트가 있다면 그걸로 쓰면은 좀더 나으려나 모르겠네요. 워낙 해상도가 낮아서 일단은 요게 한계인 것 같고요. 요걸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 딴 거를 뭐 온도라던가 습도라던가 이런 거를 표시할 수 있는 작은 모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수고하셨고요. OLED 일단 동작시켜 봤는데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45분이나 했어요. 45분이나 했고 뭐 사실 별거 없으니까 방금 설명대로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라이브러리 조금만 수정해 주면 되죠. 조금만 수정해 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면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 몇 가지 이제 주문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 뭐 다음 주까지 오면은 좋겠지만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요걸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MP3 모듈 했었죠. 거기에 요게 이제 3W짜리 스피커거든요. 좀 큰 용량인데 얘가 최대 출력이 3A까지 되더라고요. 3A까지 되는데 얘를 이용해서 스피커랑 해서 한번 MP3를 플레이하는 집에 남아도는 마이크로 SD 갖다가 MP3를 플레이해보는 그런 스피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